안녕하세요. 오, 바로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나한테도 알려있더만. 네,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셨어요, 형.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들어갔어요. 네, 승관이 형도 네, 안녕하세요. 있고. 들어오셨어요, 형.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속도감 아시겠죠? 야, 귀대귀대 벌써 그쵸, 30회, 귀대기대가 서른 벌써 한번 서른한 했나? 번째. 네. 또 한명더 있어요. 승관이 형 말고 한명더 있어요. 누구예요? 당신은? 버넌입니다. 아, 버논이 형. 버논이랑 승관이랑 찬이에요. 네. 네. 대박이라고. 시험 끝났다고. 응? 시험 끝나셨대요. 시험 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또 어떻게 또 갑자기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귀대기를 틀게 되었는데, 저희의 뭔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또 우리 캐럿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저 막내 라인이죠.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다, 브이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야. 나 오늘 뭐 했어? 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했어요, 순간? 나 오늘 그냥 계속 사고 있었네. 어제 뭐냐, 찬이랑 어제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찬이한테 계산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하겠다 했는데, 찬이가 요즘 밥을 잘 사요. 밥을 잘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고 오더니, 어머니랑 통화를 하더니 저를 그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제가 그때 가격이 좀 나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승관이 형 뭐라고 하는 거야? 저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승관이 형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승관이 형한테 뭐라고 해야 하냐고 제가 네, 여러분, 그랬죠. 네, 이건 진짜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네. 농담, 제가 농담입니다. 살짝 이렇게 사주고 놀리려고, 사주고 약간 티 내려고 연기했어요, 어머님이랑 핸드폰으로. 통화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엄마 밥 사줬어 내가. 불쌍하잖아. 엄마야, 갑자기 승관이한테 뭐라 그래? 승관이 형한테 뭐라 그래? 이러면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장난이었다고.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콜콜콜. 우리 일본 데뷔 타이틀곡 제목이 나왔대요? 야하. 네. 전다 알고 콜콜콜. 있어요, 디노 씨. 디노 대박이다. 지금 디노 표정이 지금. 네. 몰아가지만 있고. 콜콜콜밖에 안 나왔으니까 또 다른 거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말고 디노 알겠지? 또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냥 네 아무튼 어예 네아 되게 다양한 캐럿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네요. 네, 시험 잘 보라고. 요즘 시험 기간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도저히. 네. 벌써 시험 기간이야? 아, 중간고사 시간인가? 저 기간인가? 진짜요. 그렇구나.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두 번씩 있는 거라고? 그럼 큰 시험이 총네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막 그다음에 모의고사. 수행평가요, 모의고사도 진짜. 있죠, 모의고사. 그런 거 모의고사, 수행평가도 진짜 중요하거든. 힘드시겠다. 약간 저희들로 따지면 뭐 맞아. 시험 끝난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바로 그거 있잖아. 시험 중간고사 딱 끝났어. 정확히 딱 하다가 바로 이제 기말고사 준비한다. 왜냐면 기말고사는 한달 전부터 준비해. 제가 또 종합학원 출신이에요. 한달 전부터 계속
일주일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내가 정규 1등 한 적 있어. 학원에서. 전, 아, 학원에서? 학원에서. 학원 주간평가. 학원 인원수가 한 3명. 3명 4명은 끼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되게 잘 나가는 종합학원이었어. 아, 진짜요? 종합학원에서 몇 명이었는데 진짜? 아, 많았겠지. 150명? 150명에서 되게 정규 1등했어? 야, 믿기지가 않네. 오늘 여기 이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0, 100, 100, 98, 100. 오, 야, 오, 진짜 잘 봤다. 나 한 번도 그런.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10개씩이에요, 과목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그러고 문화상품권 받았어요. 오, 문화상품권 중요하죠. 야, 기분 진짜 좋았겠다. 진짜 신기했어. 근데 사실 좀 그러고 정말 정말 인생이 네. 운도 있다는 게 그런. 그렇죠. 운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중간고사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가. 엊그저께 디노랑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네, 네. 요즘 우리 나랑 밥 자주 먹는다. 네. 이태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태원에 가는 게 되게 난 참 신선하다. 그래서 이태원을 갔는데 맛집을 엄청 이태원 아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골목에서 아 큰일 났다 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점에서 어떤 점원이 저를 문 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나를 아는 사람처럼 부승관 이러는 거야. 뭐야? 제 동창인 거예요. 고등학교. 네. My God. 그래가지고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찬이랑 왔는데 알고 있는 맛집이 없다. 그때 음료 공짜로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탁 잡더니 들어오라고 자기 여기 알바한다고. 네. 그러면서 막 옛날 얘기하고 재밌었죠. 고등학생 때. 야 무슨 식당이었어요? 스테이크 아니, 팔고 아 그러니까 스테이크 파는 집이었어. 스테이크 여러 가지 종류의 게 맛있는 거 맛있더라고. 되게 맛있었어. 딱 그냥 우리 좋아하는 그런 우연찮게 간데도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교복만 입 그러니까 전 학교 가면 교복만 입고 있던 친구들인데 이렇게 뭔가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구나. 신기하네요. 진짜 좀 점점 나이가 드는군다. 나이 아, 그래. 아 그리고 커간다. SBT 클럽 너무 재밌었잖아요. 커간다. 예. 네. 3화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3화 맞아요? 예, 네, 3화 맞다고. 그러지 마. 3화 얘기는 안 되지. 아, 네. 디노 놀리기. 3화 재밌었죠. 3화가 무슨 내용이었죠? 저희 실존주의였죠. 키워드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실존주의? 어? 다음은 해요. 여러분, 전 이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음 한 내용 또 얘기해. 들어가세요. 네, 우리 번원이가. 네, 근데 진짜 그런 얘기도 했어. 아까 저희 뭐냐 리진나 오셨대요. 아 리진나? 응, 사오 리진. 아 진짜? 봤는데 예전에 저희 만세 때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아 맞아 맞아. 막 응원해줬는데 완전... SBT 클럽으로 너네 자주 보고 있다. 아 진짜로? 진짜 여러분 이게 감동. 정말 팬분들 우리 캐럿들도 정말 좋아하면서도 우리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도 되게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네. 저랑 예전에 라디오 같이 했던 네. 레인보우 지죽 선배님. 네 지금 네 지죽 누나가. 네. 정말 재밌다고. 진짜 아, 재밌다고. 좋다. 네네네. 다행이네요. 네, 진.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고 이번 네. 상황이 좀 재밌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너무 기운이 좋았고. 아니 우리 엄마는 네. SBT 클럽이 뭐니? 뭐?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제가 한 30분 이렇게 붙잡은. 어, 네가 브리핑을 안 해주는데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 아시겠냐?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렇지. 뭐. 어머니께서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TV도 안 보시니까. 되게 웃겼어요. 나 지금 촬영 갔다고. 어, 무슨 촬영? 아직 SBT 클럽. 그래서 그게 뭐야? SBT 클럽 뭔지 몰라. 아마 아빠는 아실 텐데. 캐럿 분들 중에서 엄마와 같이 보시는 우리 캐럿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캐럿들 그 댓글은 찬이 오빠랑 소리 오빠는 멤버들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아, 우리 서운한 거 이제 뭐 말해봤자. 말해봤자래. 농담이고 그 뭐냐 있어요? 굳이 라디오를 켜고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뭐 서운한 거라기보다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같고 내가 봤을 때. 그치.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말을 못하냐 하냐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잉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흉내낼 수 없는 세븐틴 캐럿이라고 생각하고 니네네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 니네네.
야, 그냥 그러니까 네, 당황하실 거예요. 또 보시는 분들. 승관이가 어, 정말 죄송해요. 이거 진짜 당황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승관이가 모기를 잡았는데 그 파편이 아니 파편이 아니고 아, 그냥 잡았어요. 제 근데 제 흰색 티에 지금 아, 이렇게 네. 와우. 아, 빨면 되지. 어, 야, 흔적이 그대로 나와 있다. 진짜 미안해. 약간 네, 네. 그 아이언맨 3 봤어? 아이씨, 하지 마. 아이언맨 3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마. 그 알았어, 미안해. 아이. 아무튼 네. 저도 민규 형이랑 네. 이상해. 나 민규 형이랑 방송만 켜지면 싸운다? 네. 너 안 켜도 싸우잖아. 아니거든. 혹시? 나 민규 형이랑 사이 얼마나 좋은데 너. 나 원래 네. 좋은데 원래 잘 싸우잖아. 아. 그렇게 뭐냐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서로 투닥거릴 만큼 친하다 이렇게 말을 맞아.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죠. 맞아. 왜 그렇게 얘기하면 나 내가 다시 또 아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너, 아, 그치? 저도 뭐 번호, 뭐 저도 형들하고 투닥거리 많이 투닥거리잖아요. 그치? 주먹 다짐? 예. 아이씨 주먹 난다? 아닙니다. 하지마. 저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SVT 클럽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서로 되게 뭔가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는 사이보다는 재밌게 놀잖아요.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번 SBT 클럽으로 여러분들이랑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많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조금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네. 뭔가 우리도 이런 거를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네. 캐럿들도 뭐 이렇게 다 많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희들의 저희들처럼 생활도 공유 저희끼리 막 서로 이렇게 뭐 어린이집도 가고 아 저희는 방송이라서 그런 거지만 꼭 어린이집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찍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뒤에서 네 되게 좋습니다. 내가 아까 아이언맨 3 얘기했잖아. 네. 이번에 어벤져스 나왔잖아. 그 영화 후기가 와 진짜 나랑 재밌게 봐서 나랑 찬이 봤거든. 버논 평점 야 진짜 10점 만점에? 어, 야 10점이야 진짜 진짜로? 진짜 재밌어. 야 나는 10점 만점에 10점! 나는 그런 약간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렇게 뭐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아니 난 솔직히 약간 평소에는 슈퍼히어로 영화 보면 되게 약간 엄청 되게 그러니까 아주 자주 뻔하다고 잘 느끼거든? 이번 영화는 정말 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선 진짜 그러니까 절대 못하겠고 내가 얘기를 예맨 근데 여러분 흥미도는 아주 근데 봤어. 영화를 보면 견해가 진짜 다르다는 게 맞아요. 해석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맞아요. 디노 평점 저는 You stay my number one 진짜로? 진짜 평점이 맞아요. 1점이라고? 아 그렇게 돼? 그렇게 당연하지. 요즘 몇 점이면 네가 넘버원이라고 하면 1점이라고 하잖아. 노래를 좀 피해 넘버원이라고만 하고 싶었어요. 어. 저는 너무 재밌었죠. 야 너 지금 내 상자에 왜냐면... 지금 손도 짝는 거 알지?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아 네가 지금 낸 거야. 미안해. 사죄할게.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어?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저도 그런 그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시리즈 편도 다 봤기 때문에 다 봤어? 응, 다 아 진짜? 네. 그래서 난 놓친 거 있어. 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형이 솔로 앨범을 내고 버논 형이 솔로 앨범을 내고 내가 앨범을 내다가 나중에 같이 앨범을 냈을 때 그거 야 비유 좋다. 어, 영화에서 어, 그거지. 그걸 받느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캐럿 분들도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SF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로 약간 마지막에 좀 충격적이긴 한데 네. 와, 네 내가 그래가지고 차마 마지막, 얘기를 못하겠다. 그 마지막 때문에 네 쉿 네 그렇고 Oh I love you Did you guys Sorry 네. Pardon me? 아 그래 그런 댓글 있어? 응? 그런 댓글 있어? 아니 그냥 나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네, 어 실례합니다만 뭐라고요? 네, 어 아까 인스타? 아 어저께 또 슈아형이 인스타 개봉했잖아요. 개봉? 개봉이 아니고 오픈 오! 오픈 스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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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타트랑 띵 어. 내가 봤을 때 형 알 발음이 알 발음이 물건 형 thing. 알 발음이 뭐뭐 컷 알 발음이 솔직히 스타 스타팅 뭐냐? 어디서 어디서 왔냐? 아, you're from 익산 안녕하세요 you're from 이제 익산 야야 우리 영어로도 얘기해보자 okay. 영어로 좀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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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니까 말 조심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야 우리가 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외교 아프라 하다가 막 진짜 아, 그러니까 의미가 혹시나 있는 내 스틸만 넘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 봐 이제 스틸만 오케이 나도 1점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대화 주제만 좀 정해줘 오케이 Let's recommend each other 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 이거까지는 아 이게 무슨 얘기 오케이 서로에게 음악 추천하자 아 오케이 그럼 Yeah, 다시 한번 영어 쓰려고 이렇게 하네. 그러면 서로에게 음악 추천하는 시간 하려고 지금 이제 다 영어로 합시다. Okay, Let's go. Oh, okay. Hello, everybody. okay. Dina first. How you doing? Huh? How you doing? 어떻게 했냐고?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How are you? 아, 영어 안 봤어? You mean your mean is a. How are you? Ooh. Oh, okay. Oh, I'm fine. I'm fine. Fine? Yeah, fine. Ah, like fine. Yeah, fine. Yeah. Pineapple. I know, no, no. Oh, no. Fine. Fine. Okay. Pineapple is pine. I know. P-N-F. I know, but oh my god. Joke. Hey, you know? Yeah. Don't dance. Yeah. Vernon. Yeah. Where are you from? What about you? What? How am I? No. What? Your music. Oh yeah. These days. Music recommendations. Yeah, recommendations. So, recently I've listened to this song called Save Me. Save Me. Yeah, Save Me. Whose song? It's Who's? A Korean song. Yeah, whose song? By Jero. Jero. Yeah, no. No, I think it's Jero. I think it's a J. A J. Yeah. Wait, let me look it up. It's J, yeah, right? J, yeah, J. Then it's Jero. Yeah. Solo artist. Yeah, solo artist. Like. Remember, like, we used to, like, you know, train with him. Oh, yeah. We used to practice with him. Yeah, 5 years ago. Yeah, and like... 5 years ago, singing across. Ah, why did you do it? Sorry. Why you? I'm thinking about... Oh my gosh! Okay. Vernon's voice is sexy. Thank you. Huh? Why? 형, 내가 봤을 때 발음은 승관이 더 심각하지? 아니야. 내가 제대로, 진짜, 번아, 제대로 하니까. 그러면 같은 단어를 지금 코 너무, 오 마이 갓. 기대기대한데 코를! 야! What are you doing? 아, 기대기대한데. 아니야. 아! 식사하시면서 보이시는 분도 계시잖아. It's not like I'm blowing into their food. Come on. Okay, sorry. Okay. Vernon is sorry. Vernon Kevin sorry and in. You know I have pollen allergy yeah, flower so, like, allergy I'm kind of having a hard time right now like my eye is like really swollen and stuff Vernon flower allergy Vernon hey wait 영화 찍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본 게 많아서 그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네. 갑자기 제가 영어로 배워가니까 영어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네. 막 아 캐럿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자 봐봐. 네. 이거 읽어도 되는 거야? 도승관 you are a precious little bub. 무슨 뜻이야?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little bub 약간 그러니까 직역은 딱히 없고 그냥 약간 읽으면 안 되는 댓글은 없어요. 야 너 귀염둥이. 캐럿분들은 다. 항상 그 뭐 출근길에나 나가면 내 귀염둥이 출근길 나가면은 어떤 그 남자 팬분께서 항상 보승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 아 진짜? 네. 좋다. 죄송합니다. 뭐야? 네 아무튼 형이 아까 말하던 다시 한국말로 말씀해 주시면서 노래 추천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뭐냐 이번에 제로라는 분께서 뭐냐 준영이 형 그분. 그 형이 이번에 뭐냐 Save Me라는 노래를 냈어요 같이 연습했었죠 네 같이 연습했었던 형인데 그 네. 노래 좋아가지고요 네 추천하고 싶었어요 한번 들려주세요 지금? 아 오케이 아 살짝 들려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영어를 준비하시다가 조금 많이 긴장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지. 너 뭐 한번 들었던 것 같아. I 난 진짜로 이 형 목소리가 너무 좋아. 난 진짜로. 맞아. 저희끼리 연습실에서 형은 정말
한국의 어셔 선배님이 될 거예요. 진짜로. 아니 그 목소리 근데 진짜 비슷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또 저는 진영이 좀 연습할 때부터 저도 춤을 배웠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연습하면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조언을 많이 얻고 춤도 몇 번 배워가지고 되게 열정이 넘치는 형으로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형 춤도 진짜 잘 추다.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막 굳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막 홍보를 막 하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추천이셔. 네, 뭐 예전부터 참 배울 점이 많았던 형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노래는 뭔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일을 좀 일을 끝내시고 이제 밤에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들었을 때 좋을 것 같고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뭐 이렇게 시험을 보다 쉬는 시간에 그냥 뭐 카페를 갈 때나 그 당시 들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게 버논이 형 추천곡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승관이 형 한번 가볼까요? 저요? 승관이 형 요즘 무슨 노래 들어요? 우리 함께 공유해보자고요. 저 진짜 많이 듣는데 네, 어우 졸리다고. 어우 졸리다. 아 그만큼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시네요. 아. 네. 아 좋다고. 아우 캐럿분들 좋아해 주시니까 더 뿌듯한 것 같아요. 역시 형 근데 이 노래 말고도 좋은 노래 진짜 많아요. 네. 우리 캐럿분들 신호등도 되게 좋고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저 이제 오마이 들어봤어. 원더걸스 선배님. 아 맞아. 얘 승관이 형 가끔씩 많이 틀어요. 이게 아, 진짜. 많이 틀어.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의 팬이었을 시절에 정말 정말 감동적인 노래예요. 뭐 따지자면 좀 예를 들자면은 세븐틴의 약간 웃음꽃 같은 그런 이 곡이 그래요. 아, Wishing on a Star. 직역해 보시면 알죠. 별에게 소원을 빈다고? 아니죠. 그건가? 뭔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뭔데? 죄송해요. 제가 틀렸나 봐.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 몰라. 그냥 나는 스타 약간 스타가 되고 싶어. 아 네네네. 아 미안해 진짜 창피하다. 아, 네 아니야 그럴 수 진짜 있어. 진짜 창피하다. 그럴 수 있어. 아 근데 아 맞네. 그래. 이거 아니야. 그냥 이제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름이 저 별들에게 약속할 거야. 야 근데 그 스타란 뜻이. 아 근데 야 너의 그 의미 부여는 좋다. 그치. 근데 그런 가사 내용이 그래가지고 내가. 아 가사 내용이 그래. 아 그러면 약간. 그걸 가지 의미적으로 두 가지 다 하면 것 같은데.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 뮤직비디오가 저희 그 저희 데뷔 때 세븐틴 프로젝트 데뷔 대작전 하셨을 때 그 PD님께서 해주셨어요. 아 맞아. 그걸 하셨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이걸 들으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냥 쭉 들어온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추천해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제 안에 이게 만약에 테이프였다면 정말 많이 낡아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꿈을 키우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노래 한번 나중에 들어주세요. 아니 꼭 안 들어주셔도 되지만 댓글 중에 하나 있었는데 네네. 디노는 누구 얘기? 요즘 우리 엄마도 저한테 얘기라고 안 해가지고 그래요? 이 노래 아시는 팬들이 분들이 계신가? 캐럿분들이 저는 누 이 노래 잘 완전 많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 진짜 아실 거예요. 네가 감사하는 게 이 노래 알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알아. 자 너는 뭐 부를래? 저도 그러면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런 노래 들어볼까요? 오케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나 이런 게 곧 공유인 거죠. 어떤 노래죠? 네 이거 괜찮잖아요. 아 네. 이거 괜찮죠? 괜찮죠. 진짜 괜찮긴 하죠. 어떤 거? 저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확실해요? 응? 저 이거 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괜찮아요. 이 노래 사실 저한테 추억이에요. 그런 노래 있다니까? 이거는 내 댄스 학원에 있었을 때 틀어줘. 아버지 댄스 학원에 있었을 때 빨리. 그리고 연습생 때도 기본기를 할 때 늘 틀던 노래예요. 박자가 딱 되거든요. 원, 투 이 소리 듣다 쳐져. 뚜루뚜뚜뚜뚜뚜 오랜만이다 진짜로. 탁! 소식은 진짜 딱 그 알맞는 BPM.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연습하는 거 그대로 오케이 한점 빠네. 야 잠깐만. 야, 이거 진짜 가사가 좀 애매한데? 아 그래? 아니야. Now that I know, cause right now it says that we can come to the phone and I know it makes no sense cause you walked out the door
아무튼 뭐 그런 노래인데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아 처음 듣는 분들 계신데 아 진짜로? 네, 그럴 수 있어요. 와 근데 와 근데 이제 약간 그 우리보다 더 어린 세대 있잖아. 어리신 분들은 그 모르실 수 있어요. 세대 분들께는 정말 생소한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한번 들어보시면 솔직히 우리 세대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BGM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노래기도 하고. 와 김도현님이 많이 늘었다 천하. 아 감사해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괜히 하신 얘기들이 아닐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노래도 그노처럼 열심히 한 애가 없어요. 있다는 점. 네 아무튼 저희 캐럿분들에게 이번에 처음 들어봐요. 우와 그럴 수 있어요. 대박이다. 그럼 이 노래 처음 듣는 사람 많겠다. 아 처음 들어보시니까 아 근데 뭐 근데 아, 그 댓글 중에 그런 댓글 있어요. 싸이월드 진짜 싸이월드 BGM으로 싸이월드 BGM으로 많이 들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아마 이게 랭킹 추억... 1등일 거야. 왜? 추억 갑니다 여러분. 나도 처음 들어. 추억 들어볼게요. 난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 어. 우와 와 나 아, 충격이야. 이거는 그러면 세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아니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누나 아시죠? 아니 나도 약간, 나도 이 노래 모르거든. 데스파 나올 것 같은데 데스파. 아니야 오늘 이 노래 진짜 좋아. 아 그래? 이 노래 진짜 좋아. 아 나 난 이 노래 몰라. 야 이 노래 진짜. 잠만. 아니 잠만. Yeah. Yeah. 아, 야 이거 범주형. 범주형. 맞아 범주형이 진짜. 범주형이랑. 어 약간 이런 거 막 대학로 같은데 가면 많이 틀어질 것 같은 노래 타는 약간. 대한 거는 나는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무슨 감정인지 알 것 같아.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난 디셈버 선배님의 별이 될게 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감정이 내 어렸을 때 추억이 좀 수치인불명 정도 하신 분. 아 대박 추억. 그 싸이월드 얘기가 저 싸이월드 했었는데. 난 안 했었는데. 그래요. 그 얘기는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다 노래가 있으실 텐데 저희들은 좀 이런 노래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네네. 추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저희 27분이 네, 노래 진짜 많이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죄송한 것까지요. 죄송한 건 아니죠. 시간도 이제 9시 13분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저희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귀대귀대 딱 틀었는데 이렇게 노래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저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아니, 공유해드리고 맞아 약간 너무 그 전형적인 그 마무리 멘트인 것 같아. 약간 좀 교훈이 있어야 되고 약간 아니 교훈이 아니지 그냥 이런 나의 소감을 말하는 건데. 좋았어 좋았어요. 내일 생일인데 우울하대. 우울하면 안 돼. 어? 우울할까? 우울할 필요 없어요. 축하합니다. 형이 제일 우울해요. 화이팅. 그 생일은 가장 이제 1년에 자기가 엄청 행복해야 할 그런 날. 아 단체 브이앱도 보고 싶다고 브이라이브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면 언제든 저희 찾아갑니다. 네. 커밍스군. 커밍스군. 헤어지 빨리요. 커밍 아 쏜나. 그럼 우리 단체 브이라이브 예고편 하나 만들어볼래? 라디오 버전? 어떻게?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그들이 온다! 엄청난 재미와 엄청난 감동을 주는 그들! 세븐틴 단체 브이라이브. 야 그걸 그대로 그냥 알아서 지금 이걸 녹음하신 분들은 알아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근데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나 진짜 아 나 얘 어떡하면 좋냐. 근데 진짜 찬이가 진짜 웃긴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갑분싸 오케이. 네. 영상 키면 안 되죠? 라고 내가 대답했어. 영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키면 안 된다기보다는 안 된다기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좀 더 준비되면 네. 더 보여드릴게요. 아 사실 봐봐요 제가 그러니까 네. 자 디노씨 지금 제 얼굴 보여드릴까요? 네. 아 뭐라고? 제가 지금 얼굴 켜서 보여줘도 될까요?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 눈이 지금 많이 부어 상당히 부어 있는 상태예요. 오 마이 갓. 지금 멤버들이 저보고 어디서 막고 다니네요. 팬분들 많이 걱정하세요. 예. 네. 이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알레르기 때문에 그냥 부어 있는 상태인데. 불편하죠. 예, 네, 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상태여서. 네.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거의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은근 많더라고요. 저랑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진짜. 꽃가루한테 맞고 다녀. 진짜로. 아 지금 심지어 제 친구도 무대하다가 기침 계속 나올 뻔해가지고 힘들었대요. 저는 무대하다가 콧물이 너무 나왔는데 네. 턴 돌면서 콧물도 같이. 네, 아무튼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네. 아유 진짜 보너지. 니네 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 야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충분히 서운할 만했습니다. 바로 사과할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키로분들도 이제 네. 이제 안녕할게요. 시험 보시는 분들 공부하시나 힘드실 텐데 잠깐에 저희가 좀 휴식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요. 그것도 일하시는 분들은 네 맞아 일 언제든 저희는 응원하고 집에 조심히 가시고요. 오케이. 네. 여기서 그 댓글 하나 읽었는데 네. 그 뿌야 뚜지뚜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뚜지뚜지 누구야? 뚜아뚜지겠죠. 아 뚜아뚜지구나. 미안. 뚜아뚜지. 아니요 한 번 해도 그건 못 죄송해요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뚜아뚜지 TV. 죄송해요. 와우. 진짜. 실존주의. 실존주의. 예, 네, 장난입니다. 신기하다 근데 진짜. 뚜아뚜지. 실존주의. 뚜아뚜지가 요즘 되게 엄청 유명하는데 네, 네. 초창기 때부터 네. 그 응원해 왔던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죄송한 게 많아요. 그럼 나 네, 좀 더 당당해지라고. 눈치 보고 사니까. 어?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당당해. 어? 왜 이렇게 뭐만 하면 죄송하다. 어디서나 당당 네 여러분 예예 정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전환 별의별 아 또 이렇게 지금 또 하트 예예예예 Come 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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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저희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든 또 다른 곳에서도 어디서 이렇게 자주 찾아뵙는 세븐틴데이 아 진짜 추억의 노래 너무 많다. 나중에 우리 네. 추억이랑 컨셉을 잡고 제대로 그냥 네. 추억의 노래만 트는 그런 시간 어디서나 해볼게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귀 아니, 그러니까 소중하시기 때문에 죄송할 걸 죄송하지 않고 기차를 할 수 있을까 모두 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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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야 오늘이 밤이 밤이 밤의 시작은 맘마미야 이렇게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저희 막내즈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네 캐럿들 사랑해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버노니 아니 사 하라고 사 사? 왜? 응. 한번 해봐. 세븐의 사 랑 해 안녕 아, 안녕 안녕 안될 사랑은 안 되는 아 저도 사랑해요 안녕 그래. 뿅